안녕하세요. 청운다행 농원입니다. 네, 선선한 가을이라 분갈이들을 조금 많이 하셔서 이렇게 흙들 주문이 좀 많은데요. 인터넷으로는 주문이 들어오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택배를 포장하려고 보니까 이게 영상으로는 소개를 한 번도 안 해드린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일을 하다 말고 아차 하고 영상을 한번 찍습니다. 한번 보세요. 일반 우리 보면 상토가 네 우리가 보통 사용을 하실 때는 요런 원회용 상토 2호를 쓰셔가지고 여기에 이런저런 뭐 그 지렁이 분변토도 넣고 막 영양제도 넣고 막 하시는데요. 요런 것들은 지금 우리 대포장 소개하는 영상 제가 위에 보면 소개하는 영상 클릭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거기에 이 흙에 대한 소개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보통 상토 2호 이렇게 대포장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금 새로 저는 상토를 지렁이 분변토를 별도로 쓰다가 요즘은 안 쓰고 있는데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토가 지렁이 분변토를 가지고 잘 믹스한 지렁이 분변토가 한 20% 여기에 20% 들어있다고 써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이 우리 보통 상토 비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네, 이것도 지금 이렇게 한 6개 정도는 한 분이 주문을 하시는데 뭐 텃밭이나 이런 거 하신다고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도 뭐 보통 이렇게 옥상 텃밭 뭐 이런 데 잘 나가는가 봐요. 일반 상토도 나가지만 지렁이 분변토까지 같이 이렇게 믹스가 돼 있다니까 오히려 별도의 영양제가 필요 없이 괜찮은가 봅니다. 그래서 저도 싸다가 우리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이미 알고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대포장이고요. 40리터예요. 40리터고 우리 일반 상토는 50리터인데 그거보다는 리터 수가 조금은 작은 것 같아요. 여기 상토 2호하고 지렁이 분 20% 들어간 상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40리터 짜리인데요. 40리터가 가격을 한번 볼게요. 네, 40리터가 14,000원에 판매를 하고요. 이런 아이들은 지금 단독 배송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비가 4,000원 추가 있고, 이렇게 조그만하게 10리터 짜리도 나옵니다. 10리터 짜리도 10리터 짜리는 요 정도 무게는 뭐 이게 많이 말랐으면 조금 가볍고요. 만든 지 얼마 안 됐으면 조금은 수분이 있어서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10리터인데요. 10리터는 5,000원입니다. 네, 10리터에 5,000원이면 얘는 한 박스에 한 6개까지는 무게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하나에도 4,000원, 6개에도 4,000원 이렇게 택배비가 붙으니까 이런 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제가 두 가지를 상토랑 이렇게 지렁이 상토랑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볼게요. 느낌이 어떤지 우리가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때 확인이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일반적인 이렇게 우리 상토 2호는 물론 제조사 회사마다 조금씩은 틀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코크피트나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의 이런 색상을 유지하는데요. 여기 지렁이토 조금 어둡죠. 이게 지렁이토 분이 들어가서 천연 발효 과정을 거쳐서 여기 조금 어둡네요. 여기에는 우리 일반적인 다육이 심으시려면 제 생각에는 펄라이트나 마사 이런 거를 조금 더 넣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양 자체는 50리터에서 40리터, 10리터가 빠지니까 요거는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은 있어요. 느낌이 조금 발효 과정을 좀 거친 느낌입니다. 이건 조금은 거친데 요게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 나요. 그런데 뭔가 느낌이 발효된 느낌이 나요. 제가 그전에는 완전히 지렁이토 저기 남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주 오래돼서
이렇게 너덜너덜하네요. 이렇게 지렁이 토입니다. 이런 거를 상토랑 이렇게 배합을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얘는 지금 현재 발효 과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렁이 토를 가지고 올때 지렁이 그 농원하시던 분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제가 이게 가스가 많으면 다육이가 죽는데요 라고 했더니 이게 지렁이 이제 토라는 것이 여기에 지렁이를 이렇게 키운답니다. 그러면 액체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분비물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 가스가 있으면 지렁이가 죽기 때문에 이 자체도 아주 건강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거를 만들어서 올 때는 충분하게 발효할 수 있게끔 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판매를 한다고 하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요거는 지렁이 토 원액이고요. 이거는 지렁이 토 원액을 잘 믹스해서 20% 정도 믹스해서 아주 적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마사나 펄라이트나 다른 흙을 조금 더 섞으셔도 충분하실 것 같고요. 이것도 상토 비율은 조금 높으니까 묵은둥이 할 때는 어차피 언니들이 다 아시니까 마사나 뭐 에스라이트 이런 다른 흙들을 잘 섞으시니까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얘는 뭔가 발효된 느낌이 나고요. 얘는 조금 더 마른 느낌이 나지만 영양 덩어리는 이쪽이 훨씬 좋겠네요. 일반 영양제나 우리가 쓰시는 그런 거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아주 일반 식물, 다육식물 이런 거에도 충분히 잘쓸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이렇게 대량으로 이렇게 주문하신 분은 제 생각에는 텃밭을 만들거나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이 흙이 필요하신 분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지렁이 상토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여기 회사 업체에서 이 지렁이 상토의 좋은 점 이런 거를 이렇게 저한테 파일을 주셔서 제가 한번 들어가서 뒤에 첨부할 수 있으면 아마 첨부 한번 해드릴게요. 보시고 괜찮으시면 주문 주세요. 문자로 주문 주세요. 감사합니다. 청운농장에서 오늘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비가 오네요. 자, 상토, 지렁이 상토 소개하는 영상이었어요. 다른 흙들은 위에 보시면 대포장이나 아니면 우리 소포장 판매하는 흙 제가 또 별도로 이런 아이들 같이 넣어서 또 나머지 요런 아이들이랑 믹스해서 만든 요런 거 상토 흙 우리 다육 전용토 만든 거 요런 것들은 소개하는 영상은 위에 보시면 하나 클릭하는 고란이 있으니까 그쪽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소개 영상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